아, 저 솔라님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네. 요즘에 여성분들은 소개팅 장소로 어디를 가장 선호하나요? 아, 궁금하네요. 혹시 소개팅 하시나요? 저요? 네. 솔로 탈출인 거예요? 제가 아니고 예, 예. 제 아는 사람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죠? 아는 사람. 네, 제 친구가 물어봐서 그런데 요즘 이제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소개팅 장소 같은 데가 있나? 궁금하긴 합니다. 아, 소개팅 장소로 요즘에 뭐 기본적으로 막 네.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그런 카페? 아, 많이 가볍게. 하죠. 예. 그런 데서 많이 만나고 들어보니까 요즘 대학생 친구들은 네. 보드게임방. 진짜? 아, 에서도 많이 만난대요. 소개팅을? 예, 약간 스킨십도 약간 할리갈리 그런 거 아세요? 아! 약간 이런. 해보셨네. 아! 뭐야, 뭐야! 뭐야, 뭐야! 둘은 뭐야? 나 혼자 못 알아듣고 있는데, 지금. 아, 네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네네. 형님 때는 네. 보통 네. 소개팅할 때 어디 가셨어요? 우리 때요? 빵집. 빵집이라니. 빵집은 우리 때 아니에요. 우리 부모님 때지. 롤라장 아니에요? 롤라장 가보긴 했죠. 거기서 소개팅은 안 하고 서로의 외면, 내면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 만남에 헬스장만 한 것이 또. 헬스장이요? 운동할 때 성격 나오거든요. 술 마시면 성격 나온다 그러잖아요. 근데 이제 운동하면 멀리 있는 그 원판을 가져오는. 그렇죠. 나를 위해서. 그렇죠. 쉬는 시간은 적절히 어떻게 해주는지, 앞사람, 뒷사람 배려하는지 이런 거 다 보여요. 어제 설득력 있네요. 뭔가. 운동을 함께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. 네.